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복기를 시작합니다. 1분 영어라고, 지금 18분짜리 영상을, 첫 영상을 이제 누구한테 저랑 수업을 하시는 분께 수동태가 아니지. 과거 분사를 어떻게 형용사로 쓰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1분에 대해 그냥 동시통역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복기하는 영상이죠,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케인입니다. this is 또 Kenny. 한 번의 기쁜 소식.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찍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찍고 있네요. Well, once more good news. 저와 함께 이 부분 약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Once again, there's a good news. 근데 이 굿뉴스 부분 약간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상용화 될 만한 걸로 바꾸고 싶어요. 공부하시는 분 There's 중에 one who 영어를 새로 studies 시작하시는 English 분이 계신데요. with me and she 어떠한 just 부분을 started 전환해야 할지 learning 좀 English 알려주세요. 전에 from the 전략 전환을 위해서 zero base and she, zero base란 말을 실제로 사용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zero base가 가능한지 내지는 이제 완전 새 뭐라고 하지 이거를? Square one. Back to the square one. Back to the square one. Clean slate. 각자 다른 역할들인데 전부 다 일단 기억나는 대로 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She sometimes throws 누군데 some good 또한 questions, 누군데에 and by that 대해서 she 한번 다뤄보게 could 되었고, learn 그렇죠. active voice and passive 이게 어쩔 voice. 수 없는 And 순순이죠. look at this. 이런 식으로 This 제가 is the right 진행을 step. 해야 Just like 정확히 필요한 this, 것들을 입수하게 됩니다. somebody 그래서 must 저의 make 영어에 대해서 the good 배우기 steps 전에 to 지금은 learn. 다르게 Somebody must what? 필요해진 Somebody 데서 must. 잘 This is the right 배우기 전에 step. 해야 Just like 정확히 필요한 this, 것들을 입수하게 됩니다. somebody 그래서 must. Somebody must가 아니라 people. People can으로 가는 게 낫죠. Just like this. People. 귀를 계속 간지럽히는 뭐가 있는데, 여기에. 뭐지? 뭐가 살고 있나 봐요. Like this, people can.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Step에서 Make 영어에 대해서 the good 배우기 steps 전에 to 지금은 learn. 다르게 필요해진 상황이죠. Okay. 여기에서 우리가 Since 필요한 she 것은 learned.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되죠. People can learn better with good steps. 이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냐면은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흐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하자면은 나는 어제 내 아내가 요리한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왜 동시통역 구간에서 문제가 되냐면은 영어는 이렇게 돼요. I ate food cooked by my wife. Yesterda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다 제대로 말해내려면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색깔을 어떻게 숫자를 붙여야 되나? 숫자를 부여를 할게요. 그럼 나는 어제 내 아내가 요리한 저녁을 먹었다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영어에서는 나는 어제가 나오죠. Yesterday인데 아니지, 이게 아니지. 잠깐만. 나는 어제, yesterday니까 7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한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완전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동시통역을 해내려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그거를 시작해서 먼저 들었던 내용을 다시 로드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잘. 애초에 잘안 되게 생겨 먹었어요. 양쪽 국가 언어 자체가 너무 달라서. I ate yesterday가 나오고, 그 다음 어제 내 아내죠. My wife가 7, 6에 나올 거잖아요. 그죠? 요리한. 아내가 요리한이죠. 요리한이니까 5죠. 그러면은.
저녁을 먹었다. 저녁이라는 건 푸드에 대응되니까 4가 되죠. 4가 아니지. 뭔 소리야. 3이 되죠. 그럼 7이 아니네.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네. 하나가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먹었다가 나오죠, 이제. 먹었다가 나오죠. 그럼 2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완전 다른 거예요. 1, 6, 5, 4, 3, 2의 순서로 가요.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뭐를 했다라는 동작이 끝에 나와요.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동작이 무조건 앞에 나와요. 이 차이 때문에 그 동작을 말하지 못하고 그 동시통역을 할때 기다려야 돼요. 동작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내가 들었던 내용을 잘 갈무리했다가 동작이 나오면 동작을 바로 쳐내고 나머지를 이렇게 거꾸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동시통역을 하려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알기로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기억력 학습부터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자, 다음 쭉 가겠습니다. And passive voice last time. There should be the next one to learn. Well, verb changes three times. And in Korea, we call it PP, aka past participle. AKA를 쓸 수도 있는데, also known as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AKA가 이거죠? Also known as예요. 근데 이거를 AKA라고 굳이, 여기서 썼어야 되나? 그냥 also known as라고 썼으면 더 낫겠네요. Then what about present participle? This should be PP too. Last time, I was hesitating whether or not to mark this third change as red or green, and I did make choice. Did make choice라고 했는데, 아, 뭐 하는 거야? Did make choice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틀렸고, did make choice가 되든지요. 아니면 그냥 made choice 했으면 됐겠죠. Made the right choice. 이런 식으로요. 다음에 make choice and that was green. 항상 써야 되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멈췄습니다. 굳이 여기서 더갈 필요는 없어요. 이미 1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할 것들이 정해졌네요. 보니까 once again, 굿뉴스를 상용어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찾고 싶거든요. 딱히 찾고 싶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근데 저거라도 안 하면 오늘 할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Good news. Better expression. 참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노 뉴스 이즈 굿 뉴스가 있어요, 실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 있네요, 그대로. 오케이. 난 저거 그냥 콩글리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구나. 아, 진짜 있는 거였구나. 아, 오케이. 이 어원 찾아보면 또 한국에서 온거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옛날 조선에서 뭐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직관적이잖아, 한국 사람들한테 저런 문장이. 오케이. 그럼 앞으로는 저거 쓰는 걸로 하고. 딱히 바로 안 찾아지거든요. 이런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요. 내가 만들어야겠다. Better expression을 찾고 싶었어요. Once again, there's a good news. 뉴스 안쓸 텐데. All good news. 찾아보세요. 이렇게 검색하는 거 진짜 습관하셔야 돼요. 저 뺄게요. 솔직히 너도 뭐 누가 뭐라고 할것 같진 않은데. 저 정도면. There's good news.
세진 않아요. 딱히 세진 않아요. 몇 개의 굿뉴스가 있다라고 세진 않는데 하나 있을 때 어를 쓰기도 해요. Once again, there's good news.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오케이. 제로베이스가 실제로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 A budget, the best way to do a budget is this. It's what we call a zero-based budget. Very simple, okay? 약을 하신 것처럼 저렇게. One that I would like to have looked at is the zero base amount for. 약간 제가 아는 거랑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이거 아무래도 그냥 그 뭐지? 경제 텀인 것 같은데. 제로 베이스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from a scratch가 있었지. 이걸 써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볼게요. 원점으로 돌아가 결정하다, 백지 상태로 되돌려 결정하다, 백지 상태에서 검토한 이런 뜻들이 있는데 제로 베이스 버젯이라는 것 자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요거 자체가 텀이기 때문에 definition에서 의미를 보겠습니다. DBB라는 게 아예 있어요. 경제학 쪽이에요. 이걸 제가 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로 버젯 이런 게 나왔는데 다음으로 볼게요. Zero base, zero history, but some hindsight and knowledge. Would I do this again? 가능한데요. 근데 또 보니까 So you're starting out with a zero base. 제로 베이스 가능하네요. 예. 근데 제로 베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So 볼때 things like this are 이거는 extremely easy. You can also set. 이것도 경제 쪽이고. It's a zero based based on the order you called add action. 이게 맞네요. So first you have to start with kind of your zero base. 그러니까 이거는 achieve한 상태에서 이제 제로 베이스로 돌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인 거예요. 방금 전에 정확히 말이 있었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가 결정하다, 결정 빼고 원점으로 되돌아가 뭐뭐 하다라는 거할때 제로 베이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이룬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할 때는 제로 베이스가 상당히 그럴듯한 언어가 될 수, 그러니까 텀이 될 수, 그러니까 단어가 될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영어를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끝내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문법을 완전 끝내시고 그 다음에 회화를 하기 위해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갈 수 있는데 문법이 끝난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다. 빼고요. Back to the square one. 이거 같은 경우에는 to the square one. 내가 맞죠? 예, back to the square one. 그래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요것도 이제 요만큼 이룬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때 back to the square one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다. clean slate 같은 경우에는 백지 상태인데 요거를 쓸때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뭐냐면 미드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막 인생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랬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새 시작할 거야. 백지 상태에서 할때 clean slate를 써요. 그래서 이제 clean slate를 이미지로 보시면은 이런 거다 이미지 검색을 하세요. 하나씩. slat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clean slate는 왜 없니? 그렇죠. 이렇게 다 뭔가가 지워진 게 이제 clean slate인 거예요. 딱 지워져 있는 상태인 게. 예, 네, 그쵸. 그게 바로 clean slate. 얘네들이 slate인데 그걸 clean 시키면 clean sla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애매하다. 아, 될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걸 쓸건 아니고 가장 적당한 건 from a scratch예요. 이것도 일단 그림을 하나 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from a scratch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뭐야? 왜 이런 것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beginning especially without utilizing or relying on a previous work for assistance. 그래서 뭐 어떤 도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한 게 from a scratch예요. 맨땅에 헤딩이죠. 요게 맞네요. 네. 이게 맞는 언어였던 거예요. From a scratch. 이걸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맞추자면은 그 문장을 She started learning English. 왜 자꾸 철자가, 왜 영타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From a scratch. 손이랑 머리랑 따로 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명상하면서 느낀 건데 주의력이 산만해졌더라고요. 제가 요즘 밀가루를 다시 먹고 있거든요. 곡류를 먹고 있는데 변화를 느낍니다. 어제 저녁에 피자 먹고 오늘 저녁에 칼국수를 먹었어요. 변화를 느낍니다. Just like this, people can learn better with good steps. 이것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더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냥, better result come from better steps.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거는 아까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Also known as도 바꿨으면 좋겠고, AKA 하지 말고 그냥 Also known as가 나아요. Did made choice. 이것도 made the right choice. 이렇게 했으면 되고요. 딱히 뭐 굉장히 더 좋은 걸 배워야 될 거다 뭐 이런 건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From a scratch에 약간 익숙해지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앞벽, 뒷벽에 붙여서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From a scratch에 좀 약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굿뉴스 상위호화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There's good news 이런 식으로 잘 쓰면 되겠고요. Fluency만 유지하면서 Better result comes from better steps. 이거는 좀 놔뒀다 기억해 놓고 언젠가 쓸 일이 있을 때 바로 꺼내 쓸수 있도록 이것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so known as Made the right choice. 이것도 뭐 필요 없어요. 제가 볼때 오늘 건질 건딱두개 정도네요. 1분 영어에서. From a scratch. 그 다음에 better result comes from better steps.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는 그런 영상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셨길 바랍니다. 케니였습니다.